우리 오늘 누구 만나러 오신지 혹시 들으셨어요? 작가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로 오라고만 해가지고. 예. 김화연 작가님이라고 고양이만 전문으로 찍으시는 작가님이세요. 쉽지 않을 텐데 관악구에 고양이가 되게 많이 사나 보네요? 아까 올라오면서 군데군데 고양이 몇 마리 봤는데 못 보셨어요? 아까 고양이 레이더가 예. 레이더가 아직 없으시네요. 예. 하시고 오! 예. 이번에 선물을 또 예. 갖고 오셨네요. 고양이에게 줄 선물. 크리스마스 예. 컨셉에 맞춰서 네. 고양이 산타가 되겠다 이런 네. 건가요? 그러면 어디 계시는지 네. 이 골목길에 어디에 이제 고양이님들과 작가님이 계실지 그대로 가볼까요? 네 예. 좋습니다. 얘도 봐. 알았어. 한창 바쁘시네요. 예, 네, 일단 우는 애들은 이걸로 입을 막아야 돼서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심윤수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사진으로 뵀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 맛있게 먹고 있네요. 예, 일단은 얘네 둘은 우는 건 얘가 울고 먹는 건 얘부터 먹어요. 아, 치즈가 성격이 좋죠. 그렇죠. 네. 치즈인데 뭐 그닥 케바케라서. 예. 이렇게 약간 데일리 루틴이 있으신가 봐요. 예, 예. 사람만큼 하진 않지만 밥을 좀 매일은 아니고 저는 격일로 그러죠. 다른 분도 또 챙겨 주세요. 그러니까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후원 이제 오늘은 간식 주고. 예. 고양이 성격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저 아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한 6년 됐거든요. 만난 지. 그 정도 만나면 이제 식성이라든지 먹는 거 뭘 좋아하는지는 알죠. 네, 좋아하는 거 먹으면 좋죠. 예, 그럼요. 고양이들도. 예, 저는 이제 예, 주로 이제 밥 챙기는 걸 위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물 주실 분 따로 있고, 저는 물을 안 가져다니거든요. 다 철저하게 나눠줘요. 예, 이게 다 관악구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야지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단체에서 모이신 분이 있고 여기 이제 이 동네 단톡방이 따로 있어요. 여기 말고 다른 스포트들도 네, 한번 가시면서 얘기하시죠. 아, 네, 네 좋습니다. 많이 안녕. 먹어. 그러니까 아까 저 놀이터에서도 되게 센 학대는 아닌데 작게 이렇게 뭔가 해코지를 당했나 봐.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연락을 줬어요. 도와달라고. 네. 아이고 장하다 아이고. 예. 네. 그래서 지금 다음에 있는 아이도 얘는 직접적으로 학대를 당했고 사건으로 접수가 돼서. 학대하는 장면을 잡았어요. 그래서 조사가 들어갔고 이제 송치가 됐죠. 참 그게 안 바뀌고 있어요. 아 귀엽다. 그죠? 예. 이 아이가 아까 말했던 그 학대. 아이고. 이 아이가 저렇게 예쁜 애를.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사람을 경계하는데 그 전까지는 사람이 뭐만 준다 그러면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바로 저 자리에서 커터칼로 아이한테 추려주면서 커터칼을 휘두르는 거를 여기 같이 돌보시는 분이 잡았어요. 몸싸움 해가지고. 저렇게 예쁜데, 아이고. 들어가서 같이 한번 청소하고 밥을 좀 줘보실까요? 네. 아,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거든요. 맞아요. 또 작가님께서 준비를 다 해오셨습니다. 고양이 야외용 식기예요. 고양이나 개한테 쓸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동물한테 쓸 수 있고요. 사람도 이게 먹을 수 있어요. 한번 좀 줘볼까요? 네. 예. 이렇게 또 나눠주시는구나. 네. 계속 채워놓으시네요. 그렇죠. 이게 쌀 국간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닥에 들어가면 저도 그렇고 이게 고양이 돌보시는 분들이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넉넉하게. 아유, 여기 관악구 동네 고양이 급식소라고 쓰여 있네요. 네. 길고양이가 아니라 동네 고양이라고 쓰여 있네요. 예. 여기 간식하고 제가 물도 준비해 왔거든요. 네. 안녕. 예쁘게 생겼네. 고양이 밥 준 지도 이제 한 20년 가까이 돼서. 예, 출을 물 좀 주실까요? 네. 예, 예, 예. 이야, 예쁘다. 예. 이쁘네요, 진짜. 자, 한번 줘볼까요? 먹나? 엄마 먹자. 아이고 맛있겠다. 아이고 맛있겠다.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좋아요. 네. 귀여워.
오, 사진 찍는 자세가 좋은데요? 아이고, 아이 고양이의 시선에서 찍기가 쉽지 않네요. 네, 그럼요. 사실은 이렇게 설명은 쉬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제 그만 찍고 예, 밥 먹게 좀 놔둘까요? 예. 아, 너무 네. 괴롭혔네요. 저 그릇을 이따가 다 먹고 나면 제가 치우겠습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작가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산타 복장으로 온 게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이제 선물을 드리려고. 아, 예, 예. 그래서 어떤 선물을 주시건? 일단은 화구통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림을 그려드릴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저희가 사컷 만화를 그려드릴 건데 예, 예. 혹시 원하시는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그림을 요즘에 그 사진을 찍다 보면 예. 제 피사체에 있는 아이들이 되게 이제 사람들 무릎 아래 있잖아요. 되게 작게 보이긴 하지만 이 아이들이 우리 곁에서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고 되게 우리한테 정서적인 만족감을 굉장히 크게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고양이가 큰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말도 있죠. 왕크 왕기. 왕 크니까 왕 귀엽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우리 주변에서 살고 있긴 한데 저 아이들이 작긴 하지만 저 아이들이 주는 우리 정서적인 안정감, 그 보건상의 안전함도 있거든요. 그런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사람들이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어요. 쥐를 잡는다던가.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고양이들이 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크게 우리를 품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줬으면 좋겠어요. 만나면은 길을 막고서 간식을 뺏는 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일진인가요? 일진일 수도 있어요. 길을 네. 막고 있네요? 네. 네, 바로 나오잖아요. 얘가 행동대장이에요. 네. 아, 그래요? 예. 네. 안녕, 너의 이름이 뭐야? 아이고, 다 형제예요? 아니요, 달라요. 달라요. 아이고, 무슨 그런 파구나, 이거 약간 조직이 같은 옷을 입고 있구나. 저기 보면 또 노래에 나와 있잖아요. 작가님 뭐 주신다면서요? 아, 네. 간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단백. 예. 고단백 닭가슴살이에요. 예, 얘는 닭가슴살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닭가슴살 좋아해. 몇 개 줄까? 이거를 처음 만나는 고양이들은 추르로 이렇게 주기에는 너무 가까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멀리 아이고 이렇게 가까이까지 와. 이렇게 해서 요 위에 딱 얹어주면 노랑이 같은 경우가 추르 좋아하고 제도 닭가슴살 좋아하고 이름이 001이에요. 001. 왜 001인가요? 나트륨이 딱 0.01% 들어있어서 001이에요.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예. 특징? 이따가 짜주시면 안녕. 쓰레기를 잘 모아서 네, 쓰레기는 여기 모아주시면 이 친구는 시선으로 아이 귀엽다. 아유. 아, 더 줘볼까? 없나? 가서. 오늘 풍족한 식사를 했겠는데요, 친구들이? 아유 힘들다. 완전 멋있게 생겼다. 조금 더 멋있는 이름이 있어. 그니까요. 눈빛이. 깜빡이 붙어 계세요, 지금. 혼신의 힘을 다했어. 예. 다른 아이들 만나러 가시죠. 다른 친구들도. 힘을 다 쓰신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찍었네요. 가시죠. 네. 안녕. 안녕. 마저 먹어라. 여기 있어요. 오세요. 네. 여기 이제 원래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예. 아이들을 이 아이 포함해서 한 6-7 마리를 중성화를 시켜줬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떠났고 이 아이들은 여기 살아가는데 남기겠구나. 네. 근데 예. 이 지금은 돌봐주시는 분이 그 택배 일 하시는 분이 사료 주세요. 아. 네. 저는 이제 뭐. 시간 날 때마다 와서 간식 정도 챙겨주고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잘 찍힐. 아이고
많이 찍었습니다.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고요. 오늘 본 것들 잘 조합해서 재밌는 만화로 그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 아이들도 좀 더 막 크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이제 카메라도 롤도 다 됐거든요. 네. 다 찍었고, 찍으셨어요? 예, 머릿속도 다 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림 그릴 수 있는 장소로 옮길까요? 예, 예.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죠. 네, 저희가 이제 따뜻한 스튜디오에 들어왔잖아요. 아, 좋습니다. 네. 차가운 길에서 고양이들이랑 만나니까 이제 마음도 시렸지만 우리 몸도 좀 시렸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도 위안을 좀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 네. 토실토실하고 예. 털 이렇게 복실복실하고 일단 고양이들을 만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는 대로 힘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는 것 이상으로 받거든요. 네. 사실 그런 맞아요. 부분들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계절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선물이죠, 선물. 네, 맞습니다. 제가 선물이라고 선물 주머니에 들고 다니는데 이거 뭐 같지 않나요? 이게 뭔가요? 호빵맨인가요? 호민이 형 닮지 않았어? 아, 좀 있어요, 좀. 예. 아, 조민 작가님 형님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예. 이제 네.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이야기했던 거 그냥 크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난 아이들이 다 크지 않던가요? 고양이를 마지막에 올려다 보는데 아유, 이게 하늘도 보이고 고양이를 보면서 고양이가 속해 있는 풍경들이 같이 와서 보이니까 귀엽고 예쁜 정물 같은 아이들이 아닌 정말 살아서 움직이고 그리고 하늘도 가로질러서 스카이라인도 이렇게 딱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눈을 맞추려고 하니까 다양한 풍경이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 찍었거든요. 보내드릴게요. 아주 그 고양이 사진 찍는 기본을 잘 지켰었어요. 고양이 사진 찍었던 것마다 제목하고 글을 남기시는 제목이 아니라 글을 넣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저는 몰랐는데 어떤 분이 이거 하쿠 아니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쿠라는 말을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뭐냐 아시나요? 네. 일본 짧은 맞아요. 시 그러니까 예. 짧은 문구를 통해서 이 아이의 삶을 보여주면 좋겠다. 작가님은 얼마나 많은 고양이들을 만난 거예요? 글쎄 한 천 마리 정도 만난 천마리요? 네, 제가 찍은 기간하고 만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이제 제가 사진 찍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드에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만났던 천마리의 고양이 중에서 혹시 한 마리만 꼽아보자면?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았던 고양이가 있다면 혹시 있었나요? 저한테 스스로 약속을 하게 만든 고양이가 있어요. 약속? 저쪽에 그 사진을 보시면 저 가운데에 누워있는 고양이가 있잖아요. 누워있는? 예. 네. 네, 저게 우연찮게 저 사진이 찍혔고 저 그걸 둘러싸고 있는 저 아이의 사연이 저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어떤 사연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게 그 세운상가에 그 개발이 시작되면서 네. 가게들이 떠났어요. 사람들이 떠났거든요. 네. 거기 있는 고양이들은 그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6개월 동안 촬영을 진행하던 중에 만난 아이인데 그날 비가 왔었고 그 골목을 지나가는데 물에다가 코를 박고 있는 고양이가 딱 보이더라고요. 잘못된 것 같다. 왜냐하면 고양이들이 물도 싫어하지만 그렇게 바닥에 누워있는 게 틈치 않거든요. 그래서 묻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박스를 구해서 앞에 딱 섰는데 고개를 딱 드는 장면을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수소문을 해서 24시간 병원 하는 데를 찾아갔어요. 저 아이를 데리고 그런데 수분이 너무 없으니까 점도가 있어서 이 주사 바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수액을 1시간 반 정도를 맞고서 그래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했던 말 중에서 뭐 많이 기억나진 않는데 그럼 정상 범위가 뭐 1에서 365다. 근데 이 아이는 18,000이다. 18,000이요?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없다라고 보면 된다.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치료의 의미가 없다라고 있다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분명히 지금까지 치료보다 엄청나게 많고 돈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고민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얘기는 치료해도 이 아이가 살지 안 살지 모르겠다. 이 병원이 안락사 지정병원이다. 그러니까 안락사를 시키는 게 어떻겠냐고. 근데
아, 대답이 안 떨어지는데 너는 지키지 못했는데 내가 앞으로 남들 앞에 서거나 아니면 뭔가 이야기할 적마다 너를 보여줄 거다. 저는 지금도 저 아이의 눈빛을 가진 고양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렇게 고양이는 고양이 눈빛을 해야 되는데 계속 알리고 싶고 저 아이의 눈빛을 많은 사람이 알아서 저런 눈빛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가 살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제일 기억나는 아이고요. 다행히 오늘은 울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올라오는 게 있어서. 작가님이 그 고양이를 만나는 게 카메라를 통해서잖아요. 저 카메라 옵스큐라에서 왔거든요. 근데 그 카메라 옵스큐라가 까만 방이란 뜻이에요. 예, 카메라가 방이고 옵스큐라가 까만 어두운이란 뜻이에요. 단어 가지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콘티를 잠깐 짤게요. 네. 예. 제가 저번 출장 때도 봤는데 지금 보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딱 완성본을 봤을 때가 정말 달라집니다. 모르겠어요. 이 라이브로 그림 그리는 건 처음 보거든요. 얘기하는 사이에 오늘 그림이 말 조금만 더 하면 더 그림이 완성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다 완성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네. 아, 역시 작가님. 아, 좋습니다. 네. 지금 봐도 모르실 것 같은데. 작품 설명. 작품이라고 하기엔 뭐 그렇게. 말풍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네. 일단은 여기 빈 여기에는 아까 말씀했듯이 하이쿠 같은 그 작은 시들이나 그런 문장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큰 고양이잖아요. 네. 그거는 일단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그거는 들어갑니다. 일단은 첫 번째 컷을 보면 고양이가 사진기를 만나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아까. 그래서 이 고양이가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어디로 옮겨지냐면 필름을 옮겨주는데 고양이 발자국처럼.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창문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거든요. 위로 세로로 이렇게 길게 해놓으면 창문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문 마치 창문처럼 여러 가지 풍경 속에 고양이 실루엣이 나타나도록 커다란 고양이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 합쳐진 고양이가 예. 큰 고양이다. 예. 길에서 만난 고양이가 방까지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그 거쳐서 사람들한테 보여졌을 때 얼마나 크게 보여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게 좀 신선합니다. 네. 자, 그러면 완성된 작품 함께 보실까요? 카메라의 유래를 아시나요? 암시를 뜻하는 카메라 옵스큐라에서 왔어요. 라틴어로 카메라의 뜻은 방이래요. 그 조그만 방에 고양이를 담아주세요. 우리들은 상자를 좋아하니까요. 우리들은 당신의 필름에 스며들어 당신의 방에서 풍경이 될게요. 우리를 봐주세요. 요괴 인간 세대시죠? 예.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은 얼굴 아닌가요? 예.